빛 색즉 시공이라는 주제로 카오스 강연길에 접어든 지 이제 딱 중간 기착점입니다. 오늘이 다섯 번째 강연이거든요. 절반에 접어들었으니까요. 여러분들께 그간의 강연들 잘 기억하고 계신지. 지금 안 그래도 학교 중간고사 기간이기도 하죠. 대학교만 그런가요? 근데 중간고사 기간이기도 한데 중간고사 겸 여러분들께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주말에 저는 공원을 산책하면서 식물들이 빛을 감지하는 이 식물의 눈에 대한 생각을 했었는데요. 불과 일주일 전의 내용입니다. 식물의 눈, 기억하세요? 이름을요? 강하게 고개를 끄덕이셨는데요. 이름이 뭐였던가요? 맞습니다. 파이토크롬이었죠. 자, 중간고사 벌써 한 점을 따내셨습니다. 자, 그 전주에는요, 우리의 인간의 눈은 어떻게 빛을 감지하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또 두 번째 강의 때는 별을 통해서 빛을 배웠었죠. 그리고 첫 번째 강의 시작할 때는요, 오세정 교수님이 빛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 빛의 기원에 대해서 빛에 대한 이야기들, 빛의 이중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강의가 하나하나 넘어갈수록요, 빛에 대한 지식들 뿐만 아니라 과학과 전반적인 우리 물리학 또 생물학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지식이 두텁게 쌓여간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자, 그럼 오늘도 다섯 번째 절반의 기착지에 와서 어떤 내용들을 우리에게 더 전달해 주실지 오늘의 연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오늘의 강연을 맡아주실 김성근 교수님의 양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근 교수님은 현재 서울대학교 화학부의 교수님이시고요. 자연과학대학의 학장이십니다. 이번 주에도 교수님께서 직접 써주신 자기소개 읽어드릴게요. 우주소년 아톰 같은 만화와 청소년용 잡지를 통해서 공상을 즐기며 자랐다. 아폴로 우주선의 발사 장면이 머리에 뚜렷하게 각인되어서 과학을 동경하게 되었다. 매번 직접 쓰신 자기소개 문구를 소개해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을 하는데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참 호기심 많고 꿈 많은 분들이 과학자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는 보통의 과학소년다운 청소년 시절인데요. 그 다음부터가 재밌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르러서는 정작 과학에는 별 재능이 없는 걸 뒤늦게 깨달았으나 흥미는 겨우 유지하게 되어서 대학 전공을 자연계열로 정하였다. 그리고 나서는 과학 선생님의 교수법에 대한 아쉬움이 나와 있고요. 다음으로 나온 내용입니다. 대학원에서는 연구가 잘 진행되지 않아서 남들보다 학위 취득에 거의 두 배나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오히려 이 기간 동안 지도교수 및 동료 학생들과 함께 넓은 범주의 현상과 과학에 대해 토론하고 즐기는 값진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현재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학장님이신 이분이 고등학교 땐 과학에 재능이 없다는 걸 느끼게 됐고 또 대학원에서는 남들보다 학위 취득의 시간이 두 배나 걸렸다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시나요? 단순히 과학자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공부와 이 과학에 대해서 대단한 특기가 있는 사람만이 해야 될 것만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렇게 학생들에게 큰 위안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요, 특별히 재미있는 실험으로 강연의 시작을 열어주신다고 하는데요. 자, 그럼 오늘 빛 색즉 시공의 다섯 번째 강연을 열어주실 김성근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번 학기는 그 빛에 대해서 계속 강연을 듣고 계시는데요. 빛이 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물체를 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물체를 볼 때는 물체의 모양을 보기도 하고 또 물체를 이루고 있는 물질의 색깔을 보기도 하는데 오늘 처음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물체의 색깔이 변하는 화학 반응을 통해서 그 화학 반응 과정에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고 사라지고 또 새로 만들어지고 하는 그런 요술 같은 그런 장면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러고요. 이 반응은 줄여서 비지 리액션이라고 해서 발명자의 이름을 따서 비지 반응이라고 그러는데 말 그대로 굉장히 바쁜 반응입니다. 어떻게 바쁘냐 하면 색깔이 계속 연속해서 바뀌는데 그것이 주기적으로 바뀌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동안에 한 색깔에서 다른 색깔로 또 그 다음 색깔로 또 돌아가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런 반응을 보실 겁니다. 두 번째 시연 내용은 우리가 관찰을 하는데 빛을 가지고 우리 시각작용을 가지고 관찰을 하고 특히 오늘의 주제는
우리 인간이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들, 맨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현미경의 힘을 빌어서 볼 수 있는 작은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 관찰작용 자체도 사실은 많은 경우에 착시라든지 착각이라든지 또 관찰의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정교한 과학기기를 쓰지만 과학기기의 성격에 따라서 또 우리가 잘못 볼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멀쩡하게 보여야 되는 공간에 손을 집어넣는데 손이 안 보이는 그런 과학기기의 특성 때문에 생기는 일이지만 얼핏 보면 마술 같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시연을 도와주기 위해서 최근에 막 박사기를 받은 서울대학교 임영빈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임 박사님께서 설명도 하고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임영빈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강연 주제가 이제 빛과 이제 미시 세계에 관한 건데요. 이제 제가 화학과를 졸업했고 해서 이제 미시 세계의 이제 대표 주자인 분자들의 이제 반응을 가지고 이제 간단한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이 반응을 이제 보내기 위해서 제가 이제 준비물을 이제 실험실에서 준비를 미리 해왔거든요. 그리고 실험을 하기 전에 실험복과 이제 장갑을 착용하겠습니다. 실험실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안전 도구를 써야 됩니다. 실험복도 있고,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긴 합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거를 이제 하기 전에 용액들이 잘 섞이기 위해서 제가 이제 교반기라는 기계를 가져왔는데요.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요 안에다가 이제 제가 조그마한 자석 그 스틱을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해서 돌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서 용액들이 이제 잘 섞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씩 이제 섞어 볼까요? 지금 저 밑에 기기는 그냥 용액을 섞어주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장치가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얘를 놓고 마치 그 중세의 연금술사 같지 않으세요? 이렇게 넣으면 이제 시간에 따라서 반응이 가고,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섞어놓은 용액 안에는 제가 미리 이온들 몇 가지를 이제 섞어놨는데요. 그 녀석들이 이제 반응이 진행되면서 색깔을 이제 계속 색깔을 바꾸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초록색, 푸른색이 되고요. 아까 처음 시작할 때는 쑥색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푸른색으로 바뀌었죠? 좀 지나면 이제 보라색처럼 보이다가 지금 보라색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 점점 갈색이 되고요. 다시 파란색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동일한 주기를 따라서 이제 색깔이 바뀌고 이제 반응이 진행되는데요. 이 반응의 원리는 이제 A에서 B로 가는 이제 반응이 하나 있고, B가 C로 변하는 반응이 있고, C가 D로 변하는 반응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D가 A로 가는 반응에서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기 때문에 동일한 시간에 따라서 이제 계속 반응이 이제 돌아가는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두면 끝날 때까지 이제 되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멈추게 되는데, 그래도 한 수십 분 정도는 계속 이 반응이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반응은 여러분들이 지금 뭐를 보이고 계시나 하면,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분자 또는 이온 같은 것들이 계속 화학 반응을 통해서 그 자기의 모습을 바꿔갑니다. 바꿔가는데
그 중간중간에 새로운 모습을 취할 때마다 새로운 색깔이 나타나게 되고 그 새로운 색깔이 나타나는 걸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반응이 마치 살아있는 생물체같이 계속 하나에서 다른 걸로 바뀌어나가는, 그래서 뭐 당연한 얘기지만 밖으로 보기에는 좀 신기해 보이는 그런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동하는 반응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 첫 번째 시연은 여러분들한테 아 물질이 바뀌는 과정에서 물질의 색깔이 또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또 우리의 색깔을 관찰함으로써도 물질의 변화를 볼 수 있구나 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또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우리가 지금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빛을 다 꺼버리게 되면 아무리 바뀌더라도 우리 눈엔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물체의 색깔을 나타내는 것은 결국 빛의 역할이구나 하는 걸 또 보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시연은 어떤 내용이죠? 네,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미리 볼록 렌즈들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배열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쪽에서 보게 되면 저쪽이 그냥 확대 이쪽에서 보면 이쪽이 그냥 확대되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보이게 되는데요. 중간에 제가 이제 손을 집어 넣었을 때 그 손이 약간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현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가까이 붙죠. 저는 이제 시약을 더 이상 쓰지 않기 때문에 너무 더워가지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잘 손이 잘 보이고요. 잘 보이고 이쪽에다 이렇게 손을 넣으면. 안 보이나요?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 보이죠? 예, 손을 집어넣는데도 손이 보여야 되는 위치에서 손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죠. 그것은 광학기계 특성상 빛의 굴절 같은 걸 통해서 이미지가 맺혀야 되는 부분에서 맺히지 않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죠 지금.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약간 마술 같고 트릭 같지만 사실은 트릭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제 초점이 맺히는 구간들이 다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 렌즈들의 구성상 이 중간쯤에서 이제 초점이 맺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 초점이 제외된 곳에서는 사실은 어떤 볼 수 있는 물체나 영상 정보가 있어도 그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중앙을 이렇게 해 놓으면 잘 보이고요. 제가 중앙을 피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보이지 않는 경우입니다. 만약 이렇게 해서 좀만 더 찍어놔도 보이게 되죠. 잘 설명이 됐나요? 네,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뭐 수고했는데 우리 이명 박사한테 박수라도 한번. 네, 이제 본 강연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제가 했는데요. 이제 저의 에피타이저는 이제 끝났고요. 실제 강연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적인 제약이나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사실 재밌는 시연을 더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이 시연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일단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빛을 통해서 물체를 볼 수 있고 또는 물체를 이루는 물질의 색깔을 볼 수 있다는 사실 하나, 두 번째는 이 같은 간단한 광학기를 통해서 뭘 볼 때 항상 인간의 관찰이라는 것은 일단은 관찰 자체가 착시 현상에서 일어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착시가 아니고 그 엄연하게 물리 법칙으로 보여야 되는 곳에 사실은 보이지 않는 걸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당연한 현상인데도 우리의 감각은 그걸 좀 이상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할 얘기는 사실은 세 개의 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가 조금 전에 보셨듯이 빛과 물질 그리고 물질이 이루고 있는 전체 우주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본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본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 감각을 필요로 하고 그 시각작용에는 감각을 필요로 하고 또 하나는 보기 위해서는 매개체가 필요한데 그 매개체가 바로 빛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 없을 때는 사물은 있어도 물체를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빛이 서서히 들어오면서부터 지금 아마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조금씩 저 왼쪽에 보면은 촛불이 켜지면서 어린아이의 모습이 나타나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빛이 있기 때문에 물체에 반사가 돼서 우리 눈에 보인다 하는 것이죠. 굉장히 간단한 현상인데도 우리가 잊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시각작용을 일으키는 매개체다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전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빛은 우리가 보고 있는 빛은 사실은 한 종류의 파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파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양한 여러 가지 빛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프리즘을 통해서 분산을 시키면 마치 무지개 색깔처럼 이렇게 나눠진 걸 볼 수가 있고 그걸 보면 아 빛이라는 건 굉장히 여러 개의 파장의 빛으로 이루어져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빛은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이번 시리즈의 첫 강연에서도 여러분들 들으셨고 그 이후에도 계속 들으시지만 빛이라는 것은 전자기파인데 전자기파는 굉장히 넓은 영역의 진동수를 갖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다른 파장대를 갖고 있는데 이 넓은 파장 중에서 하필 우리 인간이 볼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된 파장이어서 400나노미터, 1나노미터라고 그러면 10의 9승분의 1메타에 해당이 되는데 굉장히 짧은 그 거리죠. 그 파장이 약 400나노미터에서부터 700나노미터라는 비교적 작은 그 스펙트럼 영역에서만 빛을 볼 수가 있고 그 바깥의 빛은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외선이나 적외선을 볼 수 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과는 다른 모습을 띠게 되겠죠. 하지만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굉장히 제한된 그 시각작용의 영역만을 누리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모두 뭘 본다고 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빛이 여러 개의 파장을 가진 그 빛으로 들어오는데 그 파장이 다 동일하게 반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은 어떤 파장의 빛은 굉장히 반사가 잘 되고 어떤 것은 잘 안 되고 하는 것이 물질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나나가 노랗게 보이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개의 파장, 이걸 백색광이라고 그러는데 여러 개의 파장을 갖춘 빛이 들어왔을 때 특별히 노란색이 많이 반사가 되고 다른 종류의 빛은 흡수가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노란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빛이 들어오게 되면 물체하고 상호작용을 할 때 여러 개의 다른 그 상호작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반사가 되기도 하고 투과가 되기도 하고 또 물체 자체가 빛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 반사와 투과를 통해서 우리가 물체를 감지하게 되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흡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처럼 물체가 갖고 있는 물질이 어떤 것을 흡수하냐에 따라서 우리 눈에 보이기도 하고 또 그 파장의 빛이 보이지도 않는 굉장히 다양한 색깔의 모습을 띠게 되는 겁니다. 본다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어릴 때부터 가장 쉽게 느끼는 감각이고요. 그래서 그런 감각적인 의미를 반드시 굉장히 갖고 있는 반면에 또 과학적으로는 본다는 것이 측정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측정, 관찰 또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죠. 첫째, 빛을 흡수하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분자라고 그러면 대부분의 분자들은 이제 빛을 흡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분자들이 그냥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분자를 흡수하려고 하면 분자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분자가 빛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돼 있는 상태가 필요한데 그 상태가 여러 가지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분자를 이루고 있는 전자들이 있는데 분자 내에 전자들이 분포가 있죠. 그 전자들이 어떻게 분포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안정된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약간 들떠있는 불안정한 상태에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에너지 상태에는 에너지 차이가 있게 마련이고 그 에너지 차이가 특정 파장의 빛의 에너지하고 같다 그러면 그 빛은 흡수가 되고 그러지 않으면 흡수가 안 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물체가 노란색을 띈다 그러면 그 노란색을 띠는 물체 안에는 반드시 노란색을 반사시키는 그 물질이 있게 마련이고 노란색이 아닌 다른 부분을 흡수하는 물질이 있게 마련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고 가시광선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 전자에 들뜬 상태가 관여하지만 가시광선이 아니라 적외선이라든지 또 마이크로파가 되면 분자의 다른 상태들이 거기에 기여를 하게 되는데 분자가 진동을 한다든지 분자가 회전을 하면 또 거기에 따르는 특수한 파장을 흡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본다는 것은 대부분 우리 시각작용을 통해서 보는 것이고 주로 가시광선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진동이나 회전보다는 사실은 분자 내의 전자 상태가 들뜨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죠. 우리가 흔히들 식물의 잎 하면은 식물은 초록색, 녹색으로 보인다는 걸 알고 있죠. 식물이 왜 녹색으로 보일까 하면은 식물 안에 갖고 있는 그 엽록체 안에 엽록소가 있습니다. 그 엽록소를 보게 되면 엽록소의 흡수 스펙트럼인데 엽록소가 빛을 어떻게 흡수하는가를 보는 건데 흡수 스펙트럼을 보면 이게 엽록소의 경우에는 크게 두 개의 파장대를 흡수를 하는데 하나는 푸른 색깔, 또 다른 하나는 붉은색 계통을 흡수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푸른색과 붉은색은 다 흡수를 하고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은 반사를 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운데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색깔인데 그걸 다 모아놓으면 특히 그 가운데는 녹색으로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나뭇잎은 초록색으로 보이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구나. 초록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초록색의 반대 색깔들을 흡수하기 때문에 흡수가 되지 않고 튀겨나오는 놈들을 우리 눈으로 보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당근인데요. 이 당근 같은 경우는 당근의 흡수 스펙트럼을 보면 주로 짧은 파장대, 즉 푸른색과
이 녹색을 흡수하게 되고요. 따라서 그것에 흡수가 안 되고 남는 파장대인 이쪽 파장을 반사를 하게 돼서 그래서 붉은색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색깔 이 영역을 보시게 되면 흡수하는 영역이 푸른색이라면 그것에 반대 색깔이 보이게 되고 흡수하는 영역이 그린 색깔이라면 그것에 반대 색깔 이렇게 거꾸로 보색 관계를 우리가 보는구나 하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과학에서 눈으로 보는 관측, 관찰 또는 측정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것은 근대 과학이 시작할 때도 그랬지만 또 오늘날에도 관측 천문학이라든지 생물 분리학 같은 데는 사람들이 보고 관찰을 하고 모양을 알고 색깔을 보고 해서 진행이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현대 과학의 태동기에서도 그런 관찰의 역할이 굉장히 컸었고요. 오늘날의 실험실에서도 관찰 눈으로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잘 기억을 못하지만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가장 최첨단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눈으로 직접 보는 것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유명한 물리학자 중에 페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1926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인데요. 이 페랑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물리학의 여러 영역에서 기여를 했었는데 그중에 이 사람의 아주 유명한 얘기는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은 이 사람이 눈으로 분자를 직접 세가지고 아보가드로 수를 알아맞혔다 뭐 이런 전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건 사실은 아니고 생각해보세요. 아보가드로 수가 얼마나 큰데 눈으로 직접 셌겠습니까? 그건 아닌데 이 사람이 했던 일은 관찰은 틀림이 없습니다. 어떻게 관찰했냐면 이 사람이 콜로이드 용액을 만든 다음에 콜로이드 입자들이 가만 세워놓으면 콜로이드는 굉장히 작은 입자들이죠. 마이크론 사이즈의 작은 입자들인데 가만 세워놓으면 마치 진흙물을 갖다가 떠가지고 가만 세워놓으면 밑에 가라앉듯이 콜로이드가 가라앉게 되는데 가라앉다 보니까 밑에는 많이 가라앉고 위에는 덜 가라앉들 떠 있는 거죠. 근데 그 숫자의 분포가 있을 겁니다. 숫자의 분포가 높이에 따라 다를 것이고 그걸 간단한 물리이론을 적용시켜보면 중력장 내에서의 높이에 따라서 그 숫자의 분포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액체 밀도와 콜로이드 밀도를 측정을 하고 높이를 측정을 하고 이걸 눈으로 셀 수 있으면 그래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놈의 농도를 갖다가 눈으로 세서 콜로이드 개수를 세면 그러면 이 식으로부터 아보가드로 수를 알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보가드로 수를 센 사나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지만 실제로 아보가드로 수 자체를 센 건 아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굉장히 관측의 영향은 굉장히 컸다. 관찰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밀리칸이라는 사람이 그 기름방울 실험을 통해서 전하량을 측정했다 이런 얘기를 아마 들으셨을 텐데 그 경우에도 역시 마이크로스코프를 현미경을 가지고 기름방울의 운동을 갖다 이 사람이 실제로 관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세기 전만 하더라도 최첨단 과학자들이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의존했던 것은 바로 직접 눈으로 보는 그런 현상이었던 것이죠. 물론 관찰하고 관측이 아까 우리가 시연에서도 봤습니다만 항상 올바른 결과를 내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오류를 겪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이런 것처럼 주관적인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게 고양이가 거울을 보고 있는데 자기를 사자라고 느끼는 뭐 저는 가끔 제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주관적인 해석을 통해서 오류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며칠 전 신문을 보다 신문 광고에서 따온 그림인데 아주 재밌는 그림이 있습니다. 현상의 한 단면만 관찰해서 여기다가 우체통 옆에다 자전거를 세워놨는데 이걸 보니까 마치 무슨 양이나 염소 같은 게 하나 서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우리는 그림자를 보고 아, 이 실체가 이럴 거라고 짐작하는데 사실 실체는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현상의 한 단면만 관찰해서 전체를 착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관찰은 저와 같은 오류뿐만 아니라 그 관찰이 갖고 있는 자체의 한계 때문에 사실은 더 깊이 내려가면 우리가 보고자 하는 미시세계로 갈수록 이제는 좀 더 현격한 제약 조건을 갖고 오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관찰이라는 것이 우리가 거시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모든 여러분들 보시는 모든 것들이 다 거시계인데요. 거시계에서처럼 눈으로 보고 측정하는 것이 그 자체로서 충분한 관찰이 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그와 같은 인간의 경험이 사실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미시계로 갈수록 그 경험의 근거가 약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시계가 되면 정확한 미시계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는 다 미시계고 특히 이제 내려갈수록 원자나 분자 세계는 정말로 우리가 전혀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인데 그 정도로까지 내려가게 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피부로 느끼는 그리고 태어나서부터 계속 우리의 오감으로 느끼는 물리법칙과는 전혀 다른 법칙이 우리가 얼핏 이해가 잘 안 되는 양자역학적인 원리에서 좌우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측정 자체도 상당히 개념의 수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야구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투수가 공을 던졌는데 그걸 갖다가 타자가 치고 있어요. 지금 아주 멋지게 쳐서 보이고 있는데 저 경우에 혹시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으시죠? 5만 명의 관중이 야구공을 뚫어지게 쳐다보면 야구공이 무서워서 어떻게 다른 데로 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 안 해보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많은 사람 쳐다보더라도 투수가 던진 공은 투수가 던진 대로 날아가고 타자가 친 공은 타자가 친 대로 날아가기 때문에 관찰이라는 행위 자체가 비관찰체를 교란시키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미세계는 일어난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미세계에서는 전자가 이게 가고 있는데 이게 전자의 움직임을 관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자를 보기 위해서 만약에 광자를 넣어주고 광자가 튕겨나오는 걸 본다 그러면 넣어준 광자가 관찰 행위를 위해서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이 피관찰체를 교란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워낙 피관찰체가 작기 때문에 전자라는 것이. 그래서 관찰 행위가 정작 우리가 관찰하고자 하는 놈을 바꿔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미식의 특성이라고 보고 사실 그것 때문에 양자역학이 태동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개념적인 혼란 또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논란이 있게 됩니다. 그걸 한마디로 말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빛 강연 또는 다른 데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 하이젠버그 또는 교과서에는 하이젠베르크라고 나오죠. 그 사람의 이름을 딴 불확정성 원리라는 것에 의해서 얘기를 하는데 오늘 강의하고도 약간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이젠버그의 불확정성 원리는 겉으로 보기 굉장히 거창하고 어려울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떤 물체가 움직이고 있을 때 그 물체의 위치, 여기서 X라고 말하는데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 위치의 불확정성을, 위치의 불확실성을 우리가 델타 X라고 그러면 델타 X가 작으면 작을수록 위치가 정확하게 규정된다는 뜻입니다. 그거하고 그 다음에 얘가 움직이고 있는 그 운동량, 운동량은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한 것이기 때문에 속도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속도가 얼마나 정확한지를 아는, 즉 위치와 속도를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입니다. 근데 이 불확정성 원리에 따르자면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정확하게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거시 세계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시 세계에서는 얘가 어디에 와 있는지 그리고 이 당시에 속도가 얼마인지 우리가 측정하는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미시 세계 가면 그게 힘드냐 하는 것이 이제 그 근본 출발점이 되겠는데요. 여기 간단한 그냥 사례를 적어놨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아주 비근한 아주 간단한 예를 설명을 드리면 이게 전자가 있는데 전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고 그러면 우리가 빛을 쓸 때 빛의 파장을 갖다가 잘 골라야 될 겁니다. 빛의 파장이 너무 길게 되면 우리가 보고자 하는 관찰 피관찰체보다 빛의 파장이 너무 길게 되면 그것을 그냥 지나칠 수도 있고 정확하게 위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짧은 파장의 빛을 써야지만 정확하게 튕겨 나와서 그 위치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짧은 파장의 빛을 쓰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파장이 짧은 것은 사실은 이 위치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델타 X는 굉장히 작게 알 수 있는데 근데 앞에서 여러분들이 들으셨겠지만 파장이 짧아질수록 에너지는 커집니다. 파장이 짧아질수록 진동수가 커지기 때문에 빛의 에너지는 커지게 되고 따라서 이 짧은 파장의 빛을 써서 이걸 관찰하려고 빛을 넣어주게 되면 얘가 퉁 치는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여기 전달해주게 돼서 그 다음에 얘 운동량이 크게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치는 정확하게 알지만 운동량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커지게 되는 거고 반대로 그럼 거꾸로 그럼 운동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란을 덜 시키기 위해서 긴 파장의 빛을 쓰면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긴 파장의 빛을 쓰면은 에너지가 낮기 때문에 퉁 쳐도 크게 에너지의 변화가 없을 거고 따라 운동량도 변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긴 파장의 빛을 넣어주게 되면 문제는 운동량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긴 파장의 빛이기 때문에 위치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좀 더 일반적으로 그 하이젠버그 같은 사람이 다루게 되고 그걸 불확정성 원리라고 그러고 그것은 미시 세계 아주 피할 수 없는 아주 원천적인 한계라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불교 용어로 보면 불교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개구즉착이라는데 그것은 어떤 현상을 갖다 설명하기 위해서 표현을 해야 되는데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아 이걸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굉장히 머리를 써가지고 멋진 표현을 하는데 표현을 하는 순간 그게 틀려요. 이거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여는 순간 오류가 생기는 또는 입을 여는 순간 잃어버리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게 관찰을 하려고 그러면 관찰을 하는 순간 실체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그런 허무함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거시계에는 없는 현상이고요. 미시계에서만 존재하는 미시계에서 특별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여기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 위치는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어느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는 모르고 이거는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는 대충 알 수 있는데
그래서 방향성은 좀 알고 있지만 위치는 정확하게 모르는 뭐 그런 사례들이 인터넷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시기에서 미시계로 가는 데는 상당한 그 모험이 따릅니다. 우리가 익숙히 알던 거시기의 세계를 떠나서 미시계로 가서 눈에 안 보이는 걸 알려고 그러면 그것이 작다는 그 어려움도 있지만 그 작은 것을 이해하기 위한 우리의 생각도 바뀌어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cm라는 크기가 있다고 그러면 눈에 잘 보이는 거죠. 우리 손톱 크기 정도 되는 거죠. 그걸 갖다가 100분의 1로 줄이면 머리카락 굵기가 되고 그걸 또 100분의 1로 줄이면 박테리아 세포가 될 것이고요. 또 100분의 1, 100분의 1 줄이면 드디어 이제 원자까지 가는데 이렇게 되면 드디어 이제 우리의 감각기관이 느낄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분자가 얼마나 작은가를 소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분자가 얼마나 작은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분자 하나가 있으면 물분자 하나를 천만 배를 키워야지만 3mm 정도가 되는 3mm 정도 되면 저 같은 사람이 겨우 눈으로 볼 수 있는 정도가 되는데 그게 천만 배를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잘 와닿지 않으실 테니까 여러분들 갖고 계신 볼펜을 한번 보세요. 볼펜인데 볼펜을 천만 배를 키우면 우리나라를 덮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남한에서 북한을 덮을 정도가 그러니까 굉장히 키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직 잘 와닿지 않으실 테니까 볼펜 끝을 한번 보세요. 볼펜 끝에 뭐가 있냐면 작은 금속 공이 있죠. 볼이 있죠. 그 볼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계산하기 쉽게 1mm라고 그러면 1mm를 천만 배를 키우면 직경이 10km가 됩니다. 그러니까 직경이 10km가 되면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을 다닐 때 타고 다니는 비행기의 고도,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고도가 10km, 한 3만 3천 피트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공을 키워오는 거에 됩니다. 여러분들 갖고 있는 볼펜 앞에 있는 그 작은 금속공을 천만 배를 키우면 비행기의 고도만큼 키워야 되고 그걸 갖다가 녹이면 우리 남북한을 다 쇳물로 덮을 수가 있는데 높이가 한 2m 정도 되는 여러분들 키보다 높은 정도로 덮을 수 있을 정도로 키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분자가 얼마나 작은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렇게 얘기하고도 저희 학생들 중에는 분자가 작은지를 이해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다른 하나 사례를 들어요. 그게 뭐냐면 이 옛날 영화인데 1950년대 영화인데 이 영화에 보면 네로 황제가 로마를 불태우고 자기가 불태우게 해놓고서 자기가 눈물을 흘리는 연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네로가 자기 눈물 한 방울을 갖다가 눈물 단지에 담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눈물 한 방울 안에 물 분자가 몇 개가 있는가를 계산해봤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계산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근데 계산하고 난 다음에 숫자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이걸 한번 세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 건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한 사람이 1초에 5개씩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에서 1초에 5개씩 센다 그러면 그리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하루에 24시간, 1년 365일 센다 그러면 한 사람 가지고 안 되고 70억 인구가 다 동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어린애, 할머니, 할아버지 할 거 없이 갓 태어난 애까지 모든 사람이 24시간, 365일 1초에 5개씩 세면 2000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게 눈물 한 방울에 담겨져 있는 물 분자의 개수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 생각 안 하고 맨날 물 한 잔 마시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미시계의 세계는 굉장히 작고 걔네들의 거동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그리고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이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우주라는 것은 따라서 어떻게 보면 미시계로 가도 전혀 다른 세계, 거시계로 가도 굉장히 다른 세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주에 관해서는 천체망원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우주의 세계는 다음 카오스 강연에서 다음 주에 이명균 교수님 얘기하실 것이고 저는 오늘 딱 절반 작은 세계를 얘기할 겁니다. 이명균 교수님 큰 세계를 얘기할 것이고 제가 재미있는 비디오가 하나 있어서 갖고 왔는데 이 비디오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강력히 추천하는 비디오인데 이것은 잠깐만 좀 이 비디오는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건데 지금부터 거의 40년 전에 만든 비디오입니다. 1977년에 만들었는데 약 9분 동안에 전 우주를 한번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시카고 미국의 미시간 호수 근처에 있는 시카고 도시에 어떤 남자가 아주 편하게 누워있는 10월의 어느 날 누워있는데 그 남자로부터 출발해서 점점점 멀어지면서 지구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시카고가 보이고 그 다음 지구가 보이고 태양계가 보이고 해서 우주의 먼 끝까지 갔다가 다시 또 삥 돌아와서 이제는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가서 몸 안에 뭐가 있는지까지 보는 그래서 전체를 보게 되면 우주의 가장 큰 스케일부터 가장 작은 스케일까지 약 10의 40승배의 길이 차이가 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9분짜리이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잘라서 5분부터 시작을 해서 큰 스케일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보실지 모르겠고
오늘은 작은 스케일,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가서 미스 세계를 보여드리는 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Neighborhood is the exception. The trip back to the picnic on the lakefront will be a sped-up version, reducing the distance to the Earth's surface by 1 power of 10 every 2 seconds. In each 2 seconds, we'll appear to cover 90% of the remaining distance back to Earth. Notice the alternation between great activity and relative inactivity, a rhythm that will continue all the way into our next goal, a proton in the nucleus of a carbon atom beneath the skin on the hand of the sleeping man at the picnic. One to the ninth meters, 10 to the 8th, 7, 6, 5, 4, 3, 2, 1. We are back at our starting point. We slow up at 1 meter, 10 to the 0 power. Now we reduce the distance to our final destination by 90% every 10 seconds, each step much smaller than the one before. At 10 to the minus 2, 1/100th of a meter, 1 centimeter, we approach the surface of the hand. In a few seconds, we'll be entering the skin, crossing layer after layer from the outermost dead cells into a tiny blood vessel within. Skin layers vanish in turn, an outer layer of cells, felty collagen. The capillary containing red blood cells and a roughly lymphocyte. 백혈구입니다. We enter the white cell. Among its vital organelles, the porous wall of the cell nucleus appears. The nucleus within holds the heredity of the man in the coiled coils of DNA. As we close in, we come to the double helix itself, a molecule like a long twisted ladder whose rungs of paired bases spell out twice, in an alphabet of 4 letters, the words of the powerful genetic message. At the atomic scale, the interplay of form and motion becomes more visible. We focus on one commonplace group of 3 hydrogen atoms bonded by electrical forces to a carbon atom. 4 electrons make up the outer shell of the carbon itself. They appear in quantum motion as a swarm of shimmering points. At 10 to the minus 10 meters, 1 angstrom, we find ourselves right among those outer electrons. Now we come upon the 2 inner electrons held in a tighter swarm. As we draw toward the atom's attracting center, we enter upon a vast inner space. At last, the carbon nucleus, so massive and so small. This carbon nucleus is made up of 6 protons and 6 neutrons. We are in the domain of universal modules. There are protons and neutrons in every nucleus, electrons in every atom, atoms bonded into every molecule out to the farthest galaxy. As a single proton fills our scene, we reach the edge of present understanding. Are these some quarks in intense interaction? Our journey has taken us through 40 powers of 10. If now the field is 1 unit, then when we saw many clusters of galaxies together, it was 10 to the 40th, or 1 and 40 zeros. Yeah, 이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보신 것은 사실은 원래는 앞부분은 우주로 멀리 나가는 것이었고 그 뒷부분은 들어와서 미스 세계로 가는 것이었는데 저희는 미스 세계만 봤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쿼크의 세계 정도까지 다가가는 모습이었는데 제가 다루고자 하는 미스 세계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원자나 분자 수준 그걸 갖다가 눈으로 볼 수 있는지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